자, 주제를 바꿔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수소로 사망 사고 관련해서 소식 몇 차례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또한 사건이 있습니다. 5살 김동희 군이 수술 뒤 사망을 했는데요. 편도 제거 수술. 이 편도 제거 수술이라는 게 어려운 수술인가요? 어떤가요? 아니요.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호흡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편도가 과도하게 커서 네. 그러면 목으로 숨 쉬는 게 어렵잖아요. 네. 코골이도 나타나고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좀 줄이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뭐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서 굉장히 흔하게 이루어지는 시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동희 군이 수술 뒤에 사망을 했습니다. 양산 부산대 병원과 지금 공방 중이라고 하는데요. 부모의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난감을 좋아하던 5살 김동희 군입니다. 평범하고 건강한 어린이였다고 합니다. 동희가 들 거야. 들수 있어. 엄마가 들까? 왜? 진짜. 한 시간이면 끝난다는 간단한 편도 제거 수술을 2시간 넘게 받았다고 하고요. 수술 뒤 사흘째 후유증이 갈수록 심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는 수술 뒤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이다라고 하면서 퇴원하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경구약도 복용이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물도 잘못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입원을 좀더할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아주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국 동희 군은 부산에 있는 다른 종합병원에 다시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은 지 엿새째 되는 날 새벽 동희 군은 수술 부위가 터져서 피가 한두 피를 방울이 분수처럼 아니고 그냥 토했습니다. 폭포수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 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자기 병원은 피 없다고 수혈이 안 된다고 못 받고 심정지 환자를 119에서 전화하면서 가는데 돌려보냈어요. 네, 의료진과 119 구급대가 곧바로 수술을 받은 양산 부산대병원으로 김 군을 이송하려고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도착 6분여를 남겨두고 병원 측은 환자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심정지 상황인 걸 인지하고 바로 심폐소생술 하면서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거기서 심폐 중이어가지고 받기가 힘들다 이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병원 이송한 거. 더 이상 수술했던 애였기 때문에 왜안 받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결국 동희는 황급히 오던 길을 되돌아가서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사고 발생 5달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28개월부터 애기 아빠가 아팠어요.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애기 아빠 살아있을 때 동희의 억울함이 좀 이렇게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자, 이게 수술이 1시간 정도면 끝나는 수술이라고 하는데 수술 이게 시간도 예정보다 더 오래 걸렸다면서요. 그러니까 한 시간에 끝난다고 하는 수술이 2시간까지 가니까 부모가 아무래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간호사가 나와서 지혈 중이다, 마취해서 깨우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도의가 이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일어나는 출혈이 발생했는데 수술 잘 됐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수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 사흘째 되는 날 퇴원까지 다 했는데 저런 이제 일이 발생한 거라는 거죠. 지금 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응급 이송 중이었는데 그걸 거부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말 몇 가지가 겹칩니다. 첫 번째로는 그 병원에서 수술한 환자가 이게 지금 뭐 이상이 왔다고 해서 응급 이송을 했던 것이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가 또 경남 양산 부산 병원이 경남 지역의 권역 응급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응급 환자를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야 될 곳이고요. 또 경남 지역이 유일하게 소아응급센터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 가지 사항에 다 해당이 되는 그런 경우인데 어쨌든 양산 병원에서 당시로서는 혈액이 부족, 수혈할 혈액이 부족해서 혈액이 부족해서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수술 후에 출혈이 생겼고 그리고 전신 마취를 한번더 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이제 확인됐나 봐요. 그래서 네.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가족한테 이걸 설명해 줬다라는 게 지금 가족들 입장인 거죠. 보통 통상 전신 마취를 하기 전에는 우리 검사도 엄격하게 하잖아요. 네. 전신 마취하기 전에는
보호자 동의도 받고 네. 다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전혀 그런 동의 절차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원 측이 임의로 전신마취를 해서 수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더 문제인 것은 의무기록지예요. 의무기록을 처음에 그 환자 보호자한테 그러니까 보호자한테 줬을 땐 25장이었다 그래요. 네. 근데 일주일 뒤에 다시 받은 걸 보면 28장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돼 있는 그 기록란에 마취 깨는 과정에서 출혈이 있었다. 이런 사실이 또 기재가 됐다는 겁니다. 추가로? 예. 네. 그러니까 처음에 의무 기록지가 제일 진실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 숨겼던 것인지 나중에 진실됐던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병원 측이나 담당 집도의 의사에 따라서 수술 기록도 다 바꿀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병원 측 입장이 궁금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나요? 그러니까 집도인은 당장 답변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러면서 뭐 언론 인터뷰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병원 쪽에서는 이미 고소 사건이 접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를 보고한 다음에 입장을 밝히겠다요. 법정에 가서 네, 따지자. 법대로 해라 이렇게 지금 한마디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법대로 따지다 보면은 아무래도 환자나 가족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약자이다 보니까 자료 같은 거 수집하는 것도 어렵고요. 좀 쉽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병원들이 보통 이럴 때는 협조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뭐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전문가하고 지금 환자하고 싸우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앎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네. 그것을 의료사고라고 하는 것을 환자가 입증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환자 보호자, 사망한 이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병원하고 싸우는 건 굉장히 버겁고 힘든 과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의료기록과 관련된 정보들은 의무적으로 제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걸 제공 안 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돼 있고요. 네. 입증하는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조금은 더 양화를 시켜놔서 의사에게 수술과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는 것 정도를 입증하면 되는데 그 정도 입증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렵죠. 자, 지금 이 동희군의 부모님이 국민청원까지 지금 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이 사안은 고소권으로 해서 법원으로 지금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환자 가족들은 의료사고가 나면 아무래도 약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환자와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양지월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